여보세요? 아유, 아유, 알았어요, 고모. 아유, 진짜. 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고모 전화. 아니, 아이, 걔가 또 웬일이냐? 아유, 또 싸웠나? 여보세요? 아이고. 아, 살살 좀 얘기해. 귀 안 먹었어. 뭐야? 아니, 또 손찌검을 했어? 아니, 그래,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지. 왜 그렇게 손찌검을 건대냐? 아, 기다려. 내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아. 여보세요? 제니? 할머니! 응? 제니 전화요. 아이, 또 무슨 전화냐? 또 고문 전화. 아이, 여보세요? 합니다. 아이, 뭐?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온다고? 아이, 알았어, 알았어. 나 정신없어. 끊어, 끊어. 예, 예. 아이고, 내 김서방을 이기 위해 내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지. 예, 너희들 집 잘 지켜라. 예, 예. 아우, 정신 하나도 없다, 정신 하나도 없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야, 연애할 때는 무슨 난 너 없이 못 살아 뭐 이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네 때문에 죽는다 이러니 아이고. 진짜 그래?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할머니는? 할머니 고문에 갔어. 어, 그래? 응. 아유, 방학이라 그런지 야 집안이 온통 썰렁썰렁하구만. 승원이랑 의정이는 뭐 집에 가고 할머니는 고문에 가고 제니는 친구 집 가고. 그러면은 우리 집에 너랑 나랑 희진이랑 셋밖에 없군. 거기다가 내가 빠지면은 희진이랑 너랑 둘이? 응? 야야, 내가 오늘 집에 갈 테니까 희진이랑 너랑 오늘 원더풀 투나잇 해봐라. 원더풀 투. 광석, 무슨 소리냐 엄마 갑자기? 엄마, 내가 빠지면은 희진이랑 너랑 둘밖에 없잖아. 엄마 둘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엄마 그거 있잖아 짜샤. 야. 이 밤을 희진이랑 너랑 단둘이 모두로 그냥 이 밤을 콱 희진이를 콱 휘어잡는 거 알았어? 너 지금 집에 갈 수 있지? 고마워 자식아. 형님밖에 없지 않냐 이 세상에는. 어? 야! 야! 이 자식 집에 간대네? 그래? 잘 가! 어? 갈게? 야 잘 가래? 고맙다! 야 인마 좀 이따 가! 어 자식! 참나. 아 배고파. 야! 아 할머니 왜 안 오시니? 어? 어! 할머니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 어. 제니 왜 이렇게 안 와? 제니 오늘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그랬잖아. 의정인. 의정이도 뭐 집에 책 가시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 너랑 나랑 단 둘이 있는 거네? 어? 뭐야? 제니 그렇게 되냐? 잘됐다. 아니 잘되다니 뭐가? 오늘 하루 푹 좀 조용히 쉴 수 있잖아. 어, 그렇지 뭐. 예. 정리 정리하고 빨리 가자 얘. 아 피곤하다. 아유, 아유 여씨 계신가요? 어머 선생님. 카페 문 닫기 전에 오려고 막 뛰어왔습니다. 연주 씨, 전 내일 저랑요 단둘이서 어디 좀 가야겠습니다. 어디를요? 1박 2일 겨울 여행. 저도 학원 수업 좀 한가할 때 연주 씨랑 같이 여행하려고요. 기차표도 2장 샀습니다. 전 내일 신촌역 앞에서 10시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무슨 자기 마음대로야? 아, 왜 이렇게 입이 바삭바삭 마르냐 이거. 야, 신동엔 떨지 마, 떨지 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너! 그래? 근데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 희진은 지금 좀 뭘 하고 있을까? 응? 그래, 희진이도 나처럼 뭉큼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 이거 그나저나. 희진을 어떻게 사로잡지? 어 그래 그래 아주 남자답게 말이야 나의 터택을 사로잡는다 그래 내가 희진 옆에 딱 가가지고 응? 희진아 응? 희진아 응?